얼마 전 TVN 미래수업팀 제작진으로부터 댓글이 달렸다. 준비 중인 다음 방송을 위해 토마스의 온라인 수업과 인터뷰 영상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별건 아니지만 예전에 올렸던 영상을 좋게 봐주셔서 감사했고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하는 마음으로 토마스와 함께 영상을 찍어 보내기로 하였다. 진짜 바보 컨셉 성공인데? 아니 너무 바보 같잖아. 자유와 큰 도화지라고 부르고 있는 레몬의 무한점. 와 다 했다. 또 뭐 검색해 보고 싶어? 오늘 가져갈 책이 뭐야? 여름 수학 독서기 로켓. 이렇게 많이 가져간다고요? 네. 왜요? 공부를 해야 되니까. 사물함에다 넣고 다니는 건데 코로나 때문에 맨날 갖고 다녀야 돼요. 이렇게 많이? 네. 혹시 마스크와 관련된 에피소드 있어요? 네. 뭐요? 처음에 갈 때 마스크를 안 쓰고 가버려서 가방에 있던 걸 쓰고 갔어요. 도대체 아침에 왜 마스크를 안 쓰고 갔죠? 마스크 썼는데 익숙해지지 않았어요. 아 그랬군요. 마스크를 안 쓰고 왔다는 걸 알았을 때 기분이 어땠나요? 그때 기분이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안 되지. 그 다른 친구들은 다 마스크를 하고 있는데 나만 마스크를 안 한 걸 딱 알았을 때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집으로 올 생각은 안 했나요? 당연히 안 했어요. 왜요? 학교니까요. 학교에 들어가서 알았어? 아마도. 아닌데 너 교문 앞에서 알아서 선생님이 마스크 써라 해서 썼다 그랬는데. 네 그렇게 했나 봐요. 다시 말해봐 니가 뭐라고요? 어떻게 해서 썼는지 어디서 발견했고 어떻게 썼는지. 아마도 학교 정문에서 선생님이 저를 보고 알게 되셨어요. 그렇게 해서 쓰고 갔군요. 1등이 되는 걸 뽑는 거예요. 근데 뽑아서 썼어요. 뭘 하면 안 된대? 바로 복도에서 뛰어다니지 않기. 또? 쌩! 선생님 몰래 핸드폰 하기 안 돼. 아 핸드폰도 안 되고 또요? 그러니까 컴퓨터 건드리면 안 돼. 선생님 물건 만지면 안 되고. 친구 거 책상 건드리지 않기. 아 친구 책상도 건드리면 안 돼요? 아마도. 왜요? 막 뺏어갈 수지. 뭐 뺏어갔나 뭐 그러면 안 돼요. 공부를 가르치는 감옥 같은 게 아니라 공부하는 놀이터? 공부하는 놀이터 같아 학교가? 네. 왜요? 재밌는 놀이도 하고 그랬어요. 공부도 하고. 학교 가고 싶어요? 네. 코로나가 끝나면 제일 하고 싶은 건? 생각만 해도 워터파크 놀이동산. 워터파크 놀이동산 가고 싶어요. 그냥 코로나 풀리자마자 바로 심사가지고 갈 거예요. 아 그래요? 풀리 뉴스 이제 코로나 풀리 아 말 끝나기도 전에
진짜 빨리 그러면 좋겠다. 내가 진짜 말 끝나기 전에 내가 데리고 가주마. 그래가지고 오토바이 휘 조금을 좀 타고 있어요. 그렇군요. 인터뷰 감사합니다. 그때 아빠까지 있었으면 재밌었잖아. 아, 네. 네, 빠이빠이. 여기 보고 이쁜 얼굴로 빠이빠이 해주세요. 빠이빠이. 턱 주거리 빠이빠이. 빠이빠이.